앞서 거시적인 2023년을 전망해봤다면은 이번에 미리 주목해볼 유망주 종목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할게요.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 그리고 트루스탁 홍희진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올해는 매파적인 금리 정책으로 성장주에는 정말 부담이 어마어마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성장주 좀 분위기 괜찮을까요? 먼저 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사실은 내년도는 두 가지가 이제 혼재의 점이 있죠.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가속화됐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뭐 빠르게는 뭐 하반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금리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작은 주식들도 많은데 환율의 영향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쟁 이슈가 좀 어느 형태로 마무리될 거다는 측면인데,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경기 침체를 실제로 경험을 할 거다. 그리고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걸 체감을 할 거다. 특히 글로벌 소비 환경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가 이제 군사 경제적인 그런 게 실제적으로 패권 이슈가 좀 될 텐데 여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성장주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또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죠. 네,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좀 성장주의 투심이 완화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희진 대표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성장주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업종에 속하죠. 근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만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정당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긴축이나 이런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산업적인 어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나 이런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긴축의 어려운 상황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긴축의 어떤 시대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금리죠. 금리이긴 하지만 결국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건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빨리 지금 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5%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그 이상 올릴 거냐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 석학대도 의견이 굉장히 좀 갈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정답이라는 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는 기미가 보이니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하고, 이렇게 되면 긴축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긴축이 늦어진다고 하는 게 금리 인하를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요, 내년에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주의 어떤 관심을 가질 때는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도 좀 부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적응 능력이 지금 저는 무엇보다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책을 읽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좀 접근을 하느냐로 봤을 때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성장주는 포트에는 있어야 되지만 비중이 너무 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큰 비중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은 좀 리스크가 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홍희진 대표님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조금 더 보수적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성장주였지만 잘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가 보다 조금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안에서도 조금 업종별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스몰캡 유망 업종과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준 부장의 내년 유망 섹터는요, 그린 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주목하고 계시고요. 한편 홍희진 대표는 반도체 마찬가지로 있고요. 헬스케어, 미용 치과, 면역 항암 같은 헬스케어를 주목한다라고 하셨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김동준 부장님. 예, 우선 이제 뭐 G2가 상반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하고 반도체 밸류체인이 미국 내에 갖춰지면서 흔히 말하면
제조업의 르네상스, 다시 공장이 특히 첨단화되면서 미국을 나타날 거다. 이게 이제 IRA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인프라하고 투자 중심의 환경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로 그린 환경도 좀 되는 거고 반도체도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실제로 글로벌 업체들의 공장이 생산기지가 지금 이탈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도 몇 군데 살펴보니까 6개 공장이 있었는데 5개를 이미 클로징하는 이런 환경들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제조업 기반, 탈공장이 좀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내년 초에 중국 양해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시진핑 3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코로나 봉쇄 완화가 되면서 소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자, 그럼 홍희진 대표님은 네. 어떤 요소를 바탕으로 이렇게 유망 섹터 꼽아주셨나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 안 쓰이는 재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제품에는 모조리 좀 들어가고요. 요즘에 이제 지금 뭐 AI 시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 VIP분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하시면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들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즉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반도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산업적으로도 성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치포 동맹 지금 가입을 해라 이런 어떤 압박을 좀 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치포 동맹이라는 건 미국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잘하는 대만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지금 설계를 잘하는 미국, 그다음에 소재가 뛰어난 일본 이런 쪽이 어찌 보면은 단단하게 지금 동맹을 맺고 있으면 중국이 결국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그거를 신기술이 개발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결국에는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출하량을 20%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즉 감산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업황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는 결국에는 아직은 확실하게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주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잘하는 거면 사이클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라면, 그러니까 잘하는 거고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 사이클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앞으로 조금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요. 여전히 관심이 좀 필요한 산업은 분명히 좀 반도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은요. 결국에는 인간은 이뻐지고 싶고 뭐 잘생겨지고 싶고 그다음에 오래 건강히 오래 살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좀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암에 대한 어떤 정복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은 표적 항암제보다는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어떤 개발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이 활발히 좀 지속되는 만큼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헬스케어 분야, 뭐 미용이라든지 뭐 치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요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실적이 좀 좋구나라는 거 이번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결국 지금 내가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질 때는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졌을 때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좀 환경이 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산업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그럼 헬스케어와 또 반도체 말고 또 하나의 업종이 있다면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사실 엔터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엔터요? 네, 네. 엔터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영화 드라마 제작 컨텐츠 섹터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좋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하시는 걸로 잘 알려진 두 분이신데 기업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시한 분야를 제외하고도 내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먼저 김동준 부장님부터요. 예,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프라 관련해서는 몇 개 종목을 간단히 이제 포인트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성 TEC라고 미국 회사 중심으로 그동안은 이제 주택용이었죠. 네, 당연히 이제 인프라형 쪽으로 건설 기계 관련 부품 쪽이 되겠습니다. 또 아스플로라는 회사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이나 IT 공장의 공장 건설용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장비 시장, 뭐 장비 시장 하면 글로벌 미국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대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아이마켓 코리아는 한국에 있는 MRO 업체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하게 되면 초기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있고 또 회사는 여기 동반하여 덧붙여서
대규모 물류 단지를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형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비출혈설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전력에서 시작한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가스, 그다음에 수자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은 삼성과 동행할 수 있는 업체다 할 수 있는 거. 중국의 소비주 관련주를 한 세 종목만 언급해 본다면 우선 이제 바이오플러스라고 중국의 홍콩처럼 하이난에 특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HA 필러, 특별하게 이제 가구제를 DBS라는 걸 써가지고 차별화된 쪽에서 중국 모멘텀이 있다. 또 LNC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 치료제인데 여긴 CICC입니다. CICC가 이제 중국 투자공사인데 중국 투자공사의 산하에 있는 IB하고 JV를 설립해서 실제로 현지 공장 지어가지고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장품 업계들이 많이 중국에서는 철수했고 수혜가 떨어졌는데 코스맥스, 중국의 ODM 1위 업체, 이런 종목들이 아까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은 홍기진 대표님은 네. 관련해서 어떤 기업 지금 좀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뭐 사실상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지 일단은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르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 섹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후공정 관련주라고 하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다음 뭐 네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물론 이제 SFA 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SIC, 지금 실리콘 카바나이드 관련주도 결국에는 어떤 지금 기술 개발에 의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분야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소켓 관련주, 최근에 리동호흡이라든지 ISC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SIC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뭐 TCK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주 이쪽도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EUV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극자외선 장비는 지금 ASML이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TSMC에서도 많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장비인데 그와 연관된 이제 뭐 펠리크 관련주죠. 그러니까 SNS텍이라든지 아니면 FST 이런 쪽도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피부 미용 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오세미플란트라든지 덴티움 이런 쪽이 지금 결국 우리나라 1, 2등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오세미플란트가 1등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시장 내지 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근데 우리나라보다는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다음에 중국 같은 큰 시장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오세미플란트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업 자체가 조금 시끌시끌했던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뭐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부 미용,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심리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도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지금 결국 미용 관련주, 뭐 건강 관련주 근데 이제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도 작년보다 실적이 큰 폭으로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40에서 5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좀 좋다, 경쟁력이 좀 좋다라는 의미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현재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엔터 쪽이랑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엔터주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조금 잘난 어떤 그런 친구들,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데뷔시켜달라고 오디션을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지는, 그러니까 연습생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엔터 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산업이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좀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인재들이 데뷔를 하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빅4라 그러죠. YG라든지 뭐 하이브, SM, JYP 이런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 탄탄하고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이제 그런 지금 업종은 엔터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특히나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죠. 왜냐하면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확실하게 지금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완전체 활동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떨어졌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근데 지금 서서히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매출비 등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는 거의 뭐 100% 가까운 비중이 BTS였다면 지금은 65%까지 많이 떨어져 있고 내년에는 그 영향력이 절반 이내로 줄어드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목표인데 신인 걸그룹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뭐 TXT라든지 뭐 세븐틴 이런 지금 가수들도 인기가 굉장히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엔터 자업 모두 JYP 엔터라든지 뭐 네. 실적이 찍히는 곳을 좀 주목하는데 우리 또 홍희진 대표님은 하이브 많이 네. 떨어졌다. 그만큼 지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동준 부장님과도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갖고 오셨던 종목 중에 뭐 진성 TE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부담, 밸류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밸류적인 부담도 없고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좀 가장 좀 2023년 투자자분들께 위안을 주실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을 만한 좀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이 안에서도. 예, 사실은 이제 스몰캡은 분야가 좀 다양한 분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프라라든지 또 반도체, 그린 관련해서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상황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뭐 이제 뭐 비츠로셀이나 뭐 아스플로 뭐 이런 회사들이 더 관심에 이제 초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거의 정말 많이 힘들었죠. 뭐 관계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 개 종목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23년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다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는 한 세 개 정도 그 회사들은 주가도 지금 좋은 환경이고 또 그 중국의 어떤 것들을 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부나 정책 이런 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주식들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덜 오른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예. 말씀해주셨고 홍희진 대표님은 추가적으로 예.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종목 있으신가요? 엔터도 좀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영화 드라마 쪽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 하면 오징어 게임이 완전 메가 히트작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좀 히트작으로 우리 지금 주가에 상당히 조금 좋게 좀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버키 스튜디오가 상당히 오징어 게임이 반등하면서 수혜를 좀 많이 봤었다고 하면 지금 우영우 같은 경우도 에스토리가 주가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아래에서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또 산업 한 축을 좀 담당하는 게 영화 드라마고 결국에는 예전 같으면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수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꿈꾸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그런 관심 자체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내년에도 저는 관심이 조금 필요한 거고 물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작품이 대박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산업 안에서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종목 찾기 어떤 지금 기업이 어떤 신작을 내놓게 되는데 그게 지금 대박이 나게 됐을 때는 주가의 상승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23년도 충분히 나오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작업 자체는 지속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잖아요. CJ계열사고 TVN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도 관심이 필요하지만요. 밑에 있는 종목들 지금 오히려 작았던 종목이 거기서 대박이 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텐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요. 현재로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신작이 언제 출시가 되고 어떤 것들이 라인업이 펼쳐져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는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관심이 좀 필요한 산업이 그 부분야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동준 상무께는 일단 2023년 주목하고 계시는 스몰캡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세 가지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스몰캡은
그 해당 그 종목이 업종을 대표하기도 하고 독특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종목별로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선 신기술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석경 에이트입니다. 나노 융합 소재고요. 화장품 치과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전고체 전제까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라온테크입니다. 사실은 진공항공에서의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 시스템입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세대 진공 이송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장비 업체에 납품이 기대되는 거고 성과가 23년에 드러난다. 자, SPG입니다. 많이 봤었죠. 이제 로봇의 감속기 일본 업체들이 7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로봇 쪽의 감속기 매출이 세 단위수 매출이 일어나면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다. 또 이오플로우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었지만은 당뇨병 환자의 기존 업체 대비 차별화된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3일이 죽인데 3.5일 그래서 일정 부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제품이 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오플로우 측면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특한 분야를 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종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아베스틸 제조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용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풍력에 의해서 원전하면 가장 큰 문제가 사용 후 핵 원료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주식으로서 글로벌 업체로도 나타날 것 같고 아주 조그맣지만은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회사입니다. 유럽의 EES라고 하죠. 엔트리하고 엑시트하는 쪽에 그래서 이게 프랑스 쪽에 인그룹하고 해가지고 이미 등록기를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판독 분야에 23년 상반기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내수 관련주도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현대 이주열입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복지는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여기에 식권대장, 직장인들의 정신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식권대장 인수 효과가 나타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마지막 지금 이제 PF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차별화된 실적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난트입니다. 기장에 그동안 호부에 이어서 빌라주도 8,500에서 1조짜리가 분양 완공이 되고 당연히 23년에는 이 실적 때문에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운영 매출입니다. 운영 매출이 금년도에 1,600억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본격화되고 있고 23년에는 2천억을 훌쩍 뜨내면서 쉽게 얘기하면 2천억에 20% 영업이익을 따지면 연간 400억 이익은 깔고 간다. 이런 측면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스몰캡의 경우에는 꾸준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인터넷이나 관련 자료, 특히 실적 자료, 뭐 특허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신다면 아마 23년에 오히려 차별화된 그런 성과를 올리는 해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변수보다는 일단은 뭐 공부를 더 해보자.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2023년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 그리고 트루스타 홍희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